존중과 배려, 알겠죠? 존중과 배려. 하여튼 남을 존중하는 거.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정문에 뭐 써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. 있다고 그랬죠? 아니 거지 같은 옷을 입은 부부가 와가지고 뭐 총장을 좀 만나게들. 저 행색에 무슨 총장을 만나? 이래가지고 수위가 거절했죠? 못 들어가게 했죠? 그러니까 하도 사정해서 나중에 들어가러 서 총장실에 가서 총장을 딱 만나니까 총장이 아 정말 죄송하다. 어, 왜 죄송하냐고. 아 당신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. 어 그래? 근데 호주머니 딱 가더니 지갑에서 100불짜리 하나 딱 꺼내가 딱 주는 거예요. 그래 안 그래요? 아 이거 가져가서 식사나 하시라고. 밥도 굶은 것 같은데. 그래 안 그래요? 너무 행색이 남루하니까 그 사람이 가져온 수표가 얼마짜리죠?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 10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을 가져왔어. 자기 전 재산을 주려고 다 늙어가지고 이제 힘도 빠지고 할머니하고 둘이가 온 거야. 대학에 기부하러 온 거지. 아 그런데 말이야 100불짜리 하나 딱 주면서 밥 사자시라고. 그럼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안 해서?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 거야. 허갱영이가 내 속에 뭐가 어떤 영이 돌아가지고 이 모양으로 돼 있는지를 알아 몰라? 여러분하고 같은 닮았다 이거지. 그러니까 외모로 보는 거야. 큰 오산이야. 알았어요? 내가 주면 축복이고 내가 주면 저주고 사람을 생사를 마음대로 하고 힘을 빼고 백만 대군이 와도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. 앞으로 이번에는 내가 축복 단계까지 보여줬지. 그럼 나중에 내가 보여주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후회하면 때 늦어 이미. 그때는 때가 늦어요. 내가 축복 주기 전에 나를 배신한 자들이 있어. 조금 더 있다가 축복 받았으면 배신 안 했을 거야. 아, 맞아 안 맞아. 축복 받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이게 점점 올라가.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에? 내가 그냥 살아있는 대로 데리고 백홍으로 가볼까 한번?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거야. 외모는 인간의 모습이지. 알겠죠?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? 그 사람이 만든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야. 그래 안 그래? 하버드 대학 가까운 데다 세워버렸어. 맞죠? 어 그러니까 그 늙은 할머니가 피를 피해가지고 자기 가게 앞에 와서 서 있어. 아 근데 추워 보여. 아 가게 집주인이 나가가지고 아 할머니 이리 돌아오세요. 뉴욕에서. 뉴욕 맨하탄에서. 이리 돌아오세요. 아, 너무너무 친절하잖아. 아무튼 옆, 난로 옆에 앉으세요. 비가 오니까 겨울에 좀 춥잖아. 그럼 할머니 그건 누굴 기다리시는데?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온대. 우리 아들이 나 데리러 올 거라서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 기다리고 있다고. 아, 그럼 돌아서 불 좀 쬐시라고. 할머니가 볼품이 없고 삐쩍 말라가 돌아갈 때가 얼마 안 된 할머니야. 조금 있으니까 아들이 왔어. 그 사람이 록펠러야. 록펠러 어머니인지 누가 알아 그 사람이. 그 사람이 조그마한 가구 좀 하다가 그 어머니가 야 펠러야 저 사람 잘 봐놔라. 저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됐다. 여자를 저 정도로 내가 뭐 볼품 있냐. 나를 그렇게 모셔놓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대접을 하고 차를 잡수라 불을 쬐라. 아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. 저 사람 좀 도와줘라. 그래가지고 록펠러 재단에서 도와줘가지고 선프니처 가구가 됐어. 알죠? 전 세계 우리나라도 선프니처 가구 있었지 옛날에. 그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. 알겠죠? 그러니까 하찮은 할머니 하나 정성들여 도와줬대. 그 사람이요 그 할머니한테 뭐 족보를 알아가 도와줬나? 아니에요. 그 사람은 습성이 남한테 친절한 게 있었단 말이야. 그 복이 때가 되면 허갱영을 만나는 거야. 맞아. 여기 온 사람은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록펠러 어머니 만난 것보다 천배 만배 날 잘 만났지.
만난 거야.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가지고 호객령을 만났다니까. 맞아 안 맞아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손님을 밥을 주고 잠을 재워주고 했길래 나를 만난 거야. 맞죠? 그러니까 썬프니처 회장은 저리 가라야 여러분들이야말로 땡 잡은 거지. 맞아 맞아. 내가 록펠러보다 자그마치 몇천억배 부자야. 맞죠? 우주 전체 별들이 개인 소유야. 맞아 맞아. 가격으로 한번 따져봐요. 냉장고, 핸드폰, 테레비 뭐 이런 거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식품 회사가 얼마나 많아? 통조림이 썩고 이런 거 있을 수 있나? 없어요. 안에서 벌레 안 나와. 과자에서 모든 거 허갱이가 축복 딱 주면 끝이야. 어때요? 응? 그러니까 나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조단위가 들어와. 계약을 하면은. 그래 안 그래요? 그게 한 회사하고 막 계약을 하면은 전 세계가 찾아와. 찾아와서 무한 경쟁에 들어가. 맞아 맞아. 계약했다고도 야 이거 돈 적어 더 올려. 못하겠어? 너는 저리 가. 이렇게. 맞아 맞아요. 그 자가 여기 있으니 록펠러가 문제야. 문제가 아니죠? 네. 최고 부자가 누구라고?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. 허경영